경찰 은퇴 후 이분을 찾는 곳이 더 많아졌습니다. 방송, 강연, 저술, 너튜브 활동까지 몸이 10개라도 부족할 만큼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는 분입니다. 딘미아 교양 특집 사람의 마음을 읽는 자들, 푸바오 못지않은 귀여움을 가진 우리나라에서 제일 귀여운 프로파일러 권일영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네. 자, 국내 1호 프로파일러이자 이제는 방송인이라는 말이 어색하지 않은 권일영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권일영입니다. 너무 기대됩니다. 네, 아니 사실 너무 늦은 시간이어가지고 저희가 라디오가 섭외할 때 굉장히 조심스러웠었거든요. 네. 지금 원래는 좀 이 시간에 주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아니요, 저도 이제 갱년기가 와가지고. 아이고. 근데 사실 퇴직을 하고 나서 막 잠을 자야 된다는 강박에서 좀 벗어났어요. 예전에는 그 뭐 현장 나가셔야 되거나 그럴 때 무조건 시간이 좀 중요하니까. 네. 예. 쉬는 시간에는 어떻게든 쉬어야 집중해서 일을 하니까. 네네. 쉰다는 것에 좀 강박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 그냥 좀 늦게 자면 어때 이런 느낌이어서 좋아요. 원래 평소에 그 주무시는 시간은 그러면 어느 정도? 보통 저도 한 12시 1시 정도 돼요. 아니 원래 오늘 또 매니저님이랑 같이 오시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직접 혼자 운전하고 오셨다고 하셔가지고 너무 깜짝 놀랐는데 이유가 매니저들도 쉬어야죠. 네, 제가 사실 밤늦게 이렇게 오다 보니까 현직에서 새벽에 현장을 나갈 때의 느낌들이 있어요. 약간 저도 아까 혼자 운전하고 오셨다 그래가지고 왜요 그랬더니 매니저도 좀 쉬어야 되고 약간 현장 나갈 때 느낌이 나더라고 이래가지고 그 기분이 어떨까가 되게 궁금했어요. 이제 도시가 사실 하루 종일 수많은 사람들을 담고 있다가 밤늦은 시간에 나와보면 약간 숨 고르기 하는 느낌들 같은 게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약간 좀 싸늘하고 그 공기도 조금 어떤 향기란 느낌 이런 뉘앙스들이 좀 있어서 저는 새벽에 이렇게 이제 사건들이 보통 나면 보통 한 12시, 1시에서 4시, 5시 사이에 가장 많이 나거든요. 그 시간에 이제 나와서 막 가다 보면 이렇게 사람들이 살고 행복하게 지내던 도시에서 또 누가 돌아가신다 이런 느낌들이 막 있었는데 퇴직하고 나서 오늘 정말 오랜만에 그러네요. 현장은 아니고 너무 좋은 곳에 오는데 그때 느낌이 살짝 좀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궁금한 게 그러면은 막 그렇게 긴급하게 콜이 올 때는 주무시고 계시다가 나가시는 거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새벽에 뭐 이제 전화기 옆에 놓고 자다가 그냥 울리면 가야 되는 울리면 나가는데 근데 깊게 잠든 날은 혹시 못 들을 수도 계속 와요. 계속 오는구나. 깨울 때까지 7211님이 저도 딘딘님 못지않게 권 교수님 팬입니다. 교수님 이렇게 늦은 시간에 생방으로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해주셨고 김정원님께서 권일영 교수님을 보는 라디오에서 뵐 수 있다니 완전 색다르네요. 교수님은 이 밤에도 멋지세요 해주셨는데 저도 오늘 뵙고 풀 헤어 메이크업을 하신 그런 상태인 줄 알고 의상이랑 약간 이런 것도 너무나도 멀끔하고 멋있는 약간 배우 중년 배우 느낌이 있어가지고 아유 왜 그러세요? 진짜 좀 놀랐습니다. 근데 본인 아무것도 안 바르셨다 그래가지고 그냥 세수하고 그 스킨만 바른 거 그 스킨은 그 좀 화한 향이 나는 스킨 아니야 그런 거 아니에요. 6892님이 목소리도 좋으셔요 해주셨고 오유정님이 교수님 나오신다고 해서 재빨리 보라 켰습니다. 하은지님이 한때 프로파일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공부도 하고 했었는데 결혼하게 되면서 꿈은 접었네요. 아쉽지만 존경하는 마음은 그대로예요. 멋있어요 해주셨는데 제가 아까 그 2부 시작하기 전에도 그랬지만 사실 대한민국에서 우리 권일영 교수님을 모르시는 분은 없을 정도로 가장 유명하신 분 중에 한 분이다라고 했는데 또 우리 교수님이 뭐 그런 소리를 했는데 정말 그렇지 않나요? 창피해 죽겠어요 지금. 근데 저 진짜 궁금한 게 교수님은 거의 길 걸어 다니시면은 그냥 다 알아보시죠? 네, 많이 알아보세요. 그냥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많이들 알아보시고 반갑게 인사도 해주시고 그래서 너무 고마워요. 그래서 지하철 타고 다닐 때 보면 그래도 막 와서 이렇게 막 좀 불편하게 안 하시고 그래도 포스가 있으니까 사실 인사도 해주시고 뭐 사진 좀 찍어주세요 그러면 너무 고맙더라고요. 근데 진짜 생각해보니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저는 이제 조금 가리고 다니면 그래도 못 알아뵙는 분들이 계신데 작으니까 교수님은 일단 교수님 연배에 다
다 알아보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했습니다. 예. 예전에 제가 김남길 배우하고 네네네. 여기 목동에서 스케줄이 있어서 잠깐 네네. 같이 점심 먹으러 가는데 모자를 눌러쓰고 김남길 배우가 이제 이렇게 있으니까 못 알아보고 다 저만 알아보는 그러니까 저는 너무 어색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야 남길아 나 이런 사람이야 그랬더니 김남길 배우가 형은 머리 때문에 알아보는 거야. 그래서 아닙니다. 예. 아니 사실 지금 그 스모킹건이라는 프로그램을 이번 내일 오픈인가요? 아 그게? 그렇죠. 네. 지금 시간상으로는 이제 11월 1일 내일이죠. 내일 내일 5시에 1회 시즌 2 1회가 이제 오픈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세상에 이런 일이 끝나고 이제 라디오 녹음하러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제 스모킹건을 같이 하시는 배우님이 또 계시잖아요. 네네네 김남희 배우. 근데 제가 김남희 선배님을 못 알아뵙고 저 프로파일러님 보고 바로 선생님 너무 팬입니다 하고 인사하다가 인사하다가 저희 라디오 한 번만 놔주세요 하다가 보니까 이제 김남희 배우님이 계셔가지고 안녕하세요 했는데 스모킹건이 아니고 스모킹 권일용에서 스모킹권입니다. 네. 내일이니까 5시에 많이 봐주시면 재밌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제가 정말 존경하고 좋아하는 권일용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저처럼 교수님께 궁금한 점 그리고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지금 바로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이나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되는 문자샵 1077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사실 저희가 처음으로 만난 거는 2017년에 방송한 셜록의 밤이라는 추리 프로그램이었는데 교수님이 그때 저를 기억을 해주셨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진짜 그때 딘딘 씨가 너무 강렬한 인상을 갖고 있어서 진짜 놀랐어요. 그때 처음 뵀잖아요. 맞아요. 그때 또 같이 이제, 출연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네. 다른 분들 계셨는데 그 프로가 이제 추리를 하는 프로인데 그렇죠. 현장을 좀 이렇게 현장을 만들어 놓고 예. 정말 구조적인 그런 추리를 하는 걸 보고 디니 씨는 내가 볼 때는 머릿속에 들어있는 자신의 지식과 경험들을 서로 연결시켜서 연합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구나. 이걸 진짜 놀랐어요 정말. 아 저 이거 녹음해놓고 앞으로 사람들 만나면은 누가 나 무시하면 다 들려줄 거야 이거. 예. 그때 저한테 교수님이 딘딘은 자유로운 사고방식으로 문제의 핵심을 잘 찾는 엘리트 과학수사대원이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조금 굉장히 궁금했던 게 뭐냐면 사실 교수님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은 이 범죄자들과 사람들을 또 프로파일링을 하셨으니까 이 사람들의 이런 성향과 이런 부류가 딱 정리가 좀 되는 타입이실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 교수님을 뵙고 싶으면서도 뵙기가 두려운 게 교수님이 과연 저를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 프로파일링을 하실까가 좀 궁금하기는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피할 수 없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어떤 사람으로 이렇게 보이시는지. 딘딘 씨는 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타입이잖아요. 배려심이 높아서 그래요. 배려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사실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살아 이렇게 생각하지만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배려를 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딘딘 씨를 보면 다른 방송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이제 대화하는 방식들을 보면 정말 배려심이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사람 같아요. 정말 놀랐어요. 저 지금 정말 놀라요. 저 선생님 혹시 저 뭐 저희 집에 혹시 오신 적 있으세요? 저를 어디서 몰래 보신 적 있으신가? 사실 이거를 잘 많은 분들이 잘 깨닫지 못해서 제가 가끔 진짜 얘는 참 지 맘대로다라는 이야기를 듣는데 이게 또 깊은 분들은 또 이걸 아시더라고요. 근데 그 배려를 사실 받는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자연스러워야 진짜 배려하는 거거든요. 딘딘 씨는 그런 게 정말 이렇게 그 가식적이지 않아서 너무 좋아요. 정말 눈물이 납니다 진짜. 제가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 못 받아도 교수님한테 인정 받으면 저 이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 교수님을 소개할 때 항상 저희가 대한민국 1호 프로파일러라는 수식어를 붙입니다. 저는 프로파일링 뭐 이런 단어들을 아까 썼지만 사실 아직 프로파일러라는 단어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또 계실 수도 있는데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쉽게 말해서 그냥 프로필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프로파일러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범죄 현장에 가면
눈에 보이는 이제 물리적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뭐 지문, DNA, 족적 이런 혈은 뭐 보이는 네. 증거물들이 있고 보이지 않는 증거들이 있어요. 그게 네네. 뭐냐면 범죄자의 심리와 행동입니다. 어. 그래서 눈에 보이는 증거를 수집하는 CSI. 네네네네. 그다음에 눈에 보이지 않는 범죄자의 행동과 심리를 분석하는 프로파일러. 네네네. 이렇게 이제 두 팀이 오. 소위 이제 협업을 해서 네네. 과학수사라는 틀 안에서 이제 일을 하는 역할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범죄 심리학자랑 프로파일러가 어쨌든 뭐 비슷한 직업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네. 많은데 이 두 개는 다른 직업인 거죠? 그렇죠. 이제 어떤 결이냐면 네. 쉽게 말해서 이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있는 분들도 과학수사를 하시잖아요. 네네네. 그렇지만 CSI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CSI는 Crime Scene Investigation이거든요. 어, 네네네. 그러니까 범죄 현장에 나가지는 않잖아요. 어. 그래서 감정이나 연구를 하는 분들이고 CSI는 범죄 현장에 나가는 요원들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프로파일러도 심리학을 이용해서 네. 응용해서 범죄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범죄 심리학자들이고 네. 그 연구된 학문을 현장에 적용하는 아. 사람들이 프로파일러예요. 그러니까 현장을 가냐 안 가냐의 차이가 네네, 딱 네네. 있는 거군요. 너무 사실 이 이야기를 오늘 여기 우리 라디오에선 처음이지만 네. 사실 교수님은 한 20억 번 설명하셨을 것 같은데 생각해 보면 그렇죠. 어딜 가도 항상 이 질문은 있었을 네, 것 같은 네, 느낌이. 네. 그래서 좀 죄송했습니다. 아니요. 또 네. 우리 청취자분들이 또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맞아요. 좀 네. 제대로 이해를 하시는 것이 오히려 방송을 보시면서도 네. 훨씬 더 좀 그 여유로워지시죠. 근데 확실히 설명이 된 것 같아요. 현장을 네. 나가는 것과 네. 안 나가는 것의 차이. 네. 자, 노래를 벌써 듣고 와야 되나요? 너무 아쉬운데 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 그래요? 이야기 노래는 조금만 이따 듣고 네.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이 처음부터 이 직업을 택한 건 아니셨고 원래 강력반 형사부터 시작을 하게 네. 되셨다고 들었는데 일단 가장 경찰이 되게 된 계기는 어떤 걸까요? 저는 뭐 사실 그 다른 경찰관들이 갖고 있는 것처럼 투철한 국가관이라든지 네, 막. 정의로운 막 이런 네네. 사명감 이런 것보다는 정말 쉽게 말씀드리면 네. 생계를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그냥 먹고 살기 위한 근데 다른 방법이. 일들도 많았을 텐데 네. 왜 경찰인지가 조금 네. 궁금하네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군에 입대를 하고 네네. 학교를 이제 진학을 못하니까 대학을 네네. 군에 입대를 했는데 네. 전역할 무렵에 이제 아버지가 네네. 너 이제 전역하고 나서 살 길을 찾아야 돼 네네. 라고 가져오면서 오셨던 그 응시원서가 있었는데 그게 경찰 응시원서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그럼 뭐 경찰 시험을 한번 봐서 네네. 몇 년 해서 월급 모아서 나도 공부도 하고 막 나의 삶을 살고 싶다. 아, 그러니까 이제 경찰이 어떻게 보면은 스텝업을 하기 위한 과정으로 들어갔던 네. 거였군요. 그렇게 들어갔는데 경찰학교를 졸업하고 나와서 현장에 탁 나가니까 네. 피해자들의 모습을 처음 대면하는데 그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게 사실 저도 그런 뭐 그알이나 이런 것들을 네.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우리야 이걸 TV로 보는데도 이렇게 힘든데 이걸 현장에서 직접 마주하는 사람들은 그래요. 어떤 심리일까가 네. 좀 진짜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 어떤 사건의 현장이 투입이 됐는데 피해자들이 너무 힘들게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니까 네네. 아 이게 내가 여기 있어야 될 곳인가? 라고 시작한 것이 이제 30년이 된 거죠.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과학수사요원으로 또 네. 가셨다고. 그래서 이제 사실 강력형사를 하다 보니까 사건이 발생하면 이 범인이 누군지를 밝히는 데만도 몇 개월이 걸려요. 그렇죠. 체포하는 건 그다음 문제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이걸 좀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던 차에 이제 과학수사 요원을 뽑는다 그래서 네. 응시를 했는데 그게 됐어요. 과학을 원래 좀 하셨어요? 저는 완전 문과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갔는데 목표와 의지를 갖고 갔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다르죠. 그래서 저는 진짜 3년 만에 전국 경찰에서 실적이 제일 좋아가지고 이제 특별 승진했어요. 그때부터는 아 이게 내가 잘하는 거구나 이렇게 시작을 해서 오래 남아 있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1호 프로파일러가 되셨는데 네. 현재는 우리나라에 프로파일러가 한 몇 명 정도 되는지 지금 전국 경찰에 32분이 계십니다. 32분. 네.
그러면 서마다 배정이 돼 있나요? 아니요, 아니요. 경찰 관할마다, 청마다. 청마다. 경찰 청마다 두 명 내지 세 명의 요원들이 이제 근무를 하면서 그 해당 경찰청에서 일어나는 네네네. 사건들에 투입이 되는데 사건이 이제 사실 해당 경찰청에 두세 명 정도밖에 없으니까 너무 바쁘실 네, 것 같은데 힘들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네. 큰 사건이 발생하면 네네. 그 인근 경찰청에서 지원을 가요. 아. 그래서 서로 모여서 같이 사건을 분석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죠. 사실 이 프로파일링 시스템이 잡히기 전까지는 좀 선진국 체계로 수사가 되게 어려웠다고 들었는데 그건 좀 다른 얘기입니다. 뭐냐면 사실 이게 그 범죄가 변화되면서 나타난 것이 프로파일러지 네네네. 수사력이 떨어져서 나타난 건 아니에요. 아, 범죄가 좀 변형이 되니까. 범죄가 기존에 우리 한국 사회 범죄는 동기가 뚜렷했어요. 아, 그렇죠. 그 뭔가 돈이라든지 네, 뭐 복수라든지 금전, 네. 뭐 원한 뭐 네네네. 시적 뭐 이런 문제들이어서 그때만 해도 80년대까지만 해도 혹시 방송 들으신 분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프로파일러나 CSI가 범인을 체포하는 게 아니고 그때만 해도 아, 그 네. 있었잖아요. TV 프로그램이. 선생님. 예, 맞아요. 예. 수사반장이 나가면 맞아요. 예. 그게 이제 90년대를 넘어가면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감정을 표출하는 범죄가 나타나니까 이제 이런 기존의 수사 방식으로는 이 범죄자들을 차단하고 체포하지 못하겠다. 근데 너무 신기한 게 그게 조금 그 선진국화 범죄가 된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소위 선진국화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제 그 범죄가 동기화되는 과정이 네. 사회가 발전하면서 변화되는 거죠. 아, 그래요? 네. 사실 지금은 좀 많이 프로파일링이 발전이 된 상황이라고 네네. 생각을 하는데 처음 시작하실 때는 거의 불모지나 다름이 없었잖아요. 지금은 그러면 좀 다른 나라들과 견주어도 괜찮은 수준까지 올라왔나요? 아니, 많이 올라왔죠. 이게 특히 우리나라는 정말 속도가 빨라요. 제가 퇴직할 무렵에 벌써 한 5년 정도가 네네네네. 지났는데 그때 이미 2015년경부터 네. FBI 요원이나 영국의 스카스 요원들이 네네. 한국 프로파일러들을 찾아와가지고 오, 진짜요? 합동 세미나를 한 적도 있고 그 한국 경찰이 쓰는 이제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네네. 그 분석 프로그램 이걸 벤치마킹해가기도 했었어요. 와, 근데 그 어쨌든 모든 거의 스타트를 우리 교수님이 끊으신 거네요. 저는 그냥 시작만 한 거고 후배들이 다 이걸 구축을 한 거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자, 요즘에는 어린 친구들도 프로파일러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다고 하는데 저도 사실 뭐 평소에 범죄 수사 추리 거의 이런 장르 쪽에 관심이 너무 많은데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에 약간 프로파일러에 적합한 성격이나 성향이 어떤 성향 이런 사람들은 프로파일러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다. 저는 딘딘 씨가 딱 맞다고 봐요. 그냥. 근데 너무 힘들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저도 마찬가지예요. 뭐냐면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 네네. 현장에 나가도 힘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저는 좀 사이드 생각들이 많아가지고 뭐 이거를 당연히 분석해내야지도 있겠지만 이거를 겪은 이 피해자 가족의 기분이 어떨까 막 이런 거에 대한 생각에 너무 사로잡힐 것 같고 막. 근데 그게 사실 프로파일러의 시작이에요. 그런 감정을 경험하지 공감하지 못한다면 범인을 체포한다는 것은 사실 무의미할 수 있어요. 그러네요. 사실 피해자들한테는 당연히 범인을 체포해서 처벌을 받는 것이 그 해야 될 일이지만 그분들의 고통을 공감하지 못하고 그냥 일이야라고 생각한다면 너무 힘들어져요. 근데 제가 생각보다 마음이 굉장히 여려서 눈물도 좀 많은 편이라. 네, 저도 그래요. 그럼 막 현장에 가면 눈물이 날 것 같고 막 이럴 것 같은데 막 보면서. 저도 그래요. 근데 그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처음에 현장 가면 명쾌하고 뚜렷하고 명료해져요. 목표가 생겼잖아요. 지금 이 범인을 딱 각성이 되는 반드시 체포해야 되겠다는 목표가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이 낮춰지고 각성이 돼요. 이제 근데 끝나고 나서 돌아보면 이제 힘들죠. 그렇죠. 그러면은 어쨌든 조금은 사람의 감정을 많이 이해하는 조금 그런 사람이 뭐 냉철한 사람보다는 훨씬 더 조금 성향이 맞을 수도 있는 건가?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뭐 분석은 또 냉철해야 되니까. 그렇죠. 쉽게 말하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목적 의식만 있다면. 그러면은
학창 시절에 프로파일러가 되고 싶은 친구들은 학창 시절에 좀 이런 경험들을 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아 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뭐 방탈출 카페라든가. 방탈출 카페라든가. 뭐. 전혀 도움되지 않습니다. 아, 저 방탈출 카페 가면 막 아, 이거 이렇게 분석해볼까 막 이런 거 했었는데 전혀 도움 안 되고. 네, 아니 범죄 현장은 정말 어떤 변수가 나타날지 몰라요. 그래서 짜여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추리력을 키우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그보다는 준비를 하는 과정이라면 보다 더 사람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많은 만남, 이해 또 이런 과정들을 창출해내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되죠.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웬만한 사람과 대화를 할 때 이제 교수님 같이 제가 막 좋아하고 존경하고 약간 호감인 사람이 아니라 그냥 정말 사람 대 사람으로 누군가를 만나면 이 사람이 하는 모든 말을 거의 꼬아서 듣거든요. 이 사람이 이 말을 한 의도가 있을 거야라고 항상 생각을 하면서 좀 사는 편인데 그런 게 조금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이런 배려심을 키우는데. 아, 오히려? 네, 왜냐면 나도 이 사람한테 이거를 하지 말아야지 약간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와, 정말 딘딘 씨 대단하네요. 자신의 어떤 단점을 장점으로 만드는 사람이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 아니 근데 조금 충격적인 게 방탈출 카페에서 교수님이 8시간 동안 갇혀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요? 이건 사실인지 아, 제가 아, 거짓말입니까? 아, 그럼 몇 아니 저는 방탈출 카페를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아, 그래요? 아니 사실 이렇게 8시간 갇혀 있는 방을 만든 분이 계시면 그분을 스카우트 해야지 경찰청에서. 아니 저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아니 선생님이 그러면 좀 궁금한 게 교수님이 보신 범죄 드라마, 영화 중에 아, 이건 정말 잘 만들었다. 이거 정말 잘 만들었다. 약간 뭐 실화 베이스를 한 거든 안 한 거든 정말 추천하고 싶은 좀 이런 걸로 한번 봐보시면은. 아, 당연히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이죠. 그런데 제가 추천하고 싶은 영화 좀 오래된 영화예요. 네네네. 오래된 영화인데 그 덴젤 워싱턴이 주연을 했던 본 콜렉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본 시리즈 중에 하나인가? 아니요. 본 콜렉터라고. 안젤리나 졸리 나오는. 맞아요. 네네네. 그 영화가 처음 나왔을 때 2000년대 초반인데 과학수사 요원들한테 이렇게 교육 중에 틀어주는 영화였어요. 그 정도로요? 그럼 그 CSI 드라마는 좀 과학수사대들에게 큰 도움은? 네, 사실 이제 범죄 유형이나 현장에서의 증거물 수집되는 과정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나라마다. 네네. 그 좀 차이가 있어요. 그 영화를 한번 오늘 라디오 끝나고 뭐 아니면 주말에 시간 되시는 분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도 오늘 집에 가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 명장면이 나오거든요. 네네네네. 처음에 안젤리나 졸리가 그 철길 위에 중요한 살인 사건의 증거물이 놓여 있는데 그걸 훼손시키지 않으려고 달려오는 기차를 정면으로 손을 들고 세우거든요. 네네네. 내 목숨을 걸고 그거를 보면서 제가 저게 제복의 힘이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경찰이 되어서 현장에 나갔을 때 내가 제복을 입고 나왔면 이미 많은 국민들은 나에 대한 믿음보다는 이 제복이 갖는 그러네요. 네, 믿음을 보여줘야 된다는 의무감이 생겼었는데 그 장면에서 저는 야, 이 영화가 뭔가 흥미롭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죠. 확실히 뭐 이 제복을 입었을 때와 안 입었을 때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냥 평상시에는 우리가 안 입었을 땐 모르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걸 입었을 때는 우리가 기대는 게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실 제복이라는 게 꼭 입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상징적인 의미잖아요. 그렇죠. 이제 경찰이 이제 그만두면 보통 이제 옷을 벗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맞아. 네. 그래. 네. 어떻게 보면 그런 표현이 맞는 거긴 하겠네요. 아, 시간이 너무 빨리 갑니다. 더 많은 이야기를 3부로 돌아와서 이어가 볼 텐데 저희가 추천곡을 교수님한테 받았는데 빌리 조엘의 피아노맨을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혹시 이유를 좀. 이 노래는 제가 이제 사실 현직에 있을 때 고단하잖아요. 그쵸. 심리적인 고단함이 있어요. 근데 좀 쉬고 싶은 날도 있고 그럴 때 가끔 이렇게 호프집에 가보면 많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오셔가지고 각자의 고단함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가사를 들어보면 그런 사람들이 그냥 맥주 한잔 마시고 서로 너도 힘들어 나도 힘들어 이런 것을 주고받는 그 약간 자욱한 안개 같은 이런 호프집에서 앉아있는 느낌. 그래서 저는 이 노래가 너무 좋아요. 확실히 좀
그 교양이 넘쳐 흐르십니다 진짜. 네. 아 너무 좋습니다. 자 빌리 조엘의 피아노맨 듣고 저는 3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왜 이래 오늘도 참 많은 일이 있었지. 불빛이 흐르고 나는 또 멍하니 바라보았지. 엄마 왜 딘딘의 뮤지컬. 자, 딘딘의 뮤지컬 3부 시작했고요. 딘뮤학 교양 특집 사람의 마음을 읽는 자들. 오늘은 어엿한 왜 교수님이 사람들이 아 방송인이다라고 하시는지 알 정도로 시간이 정말 너무너무 스무스하게 빨리 갔습니다. 네. 프로파일러 권일용 교수님과 함께 하고 있고요. 황선일님 문자 한번 읽어주시죠. 되게 방금 황선일님. 되게 좋아하셔가지고 저는 이렇게 좋아하시나 하고. 아 근데 너무 부끄러워서 못 읽겠어요. 네. 교수님 목소리만 듣고 있었는데 20대이신 줄. 아 참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김대진님께서 아 이분 황선일님 선물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우리 교수님을 너무나도 행복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네. 그리고 김대진님께서 권일용 교수님 새벽쯤 라디오 방송에도 될 듯한 목소리예요 해주셨는데. 아 네. 저도 방금 잠깐 이 문자 보고 느낀 건데 잠깐 생각한 건데 약간 이런 뭐 범죄 프로파일링은 아니지만 뭐 이런 사건 같은 걸 읽으면서 이런 스토리만 전해주는 네. 그런 라디오를 새벽 시간대? 왜냐면 이때가 어쨌든 좀 무드가 무드니까 그때 이렇게 읽어주셔도 너무 좋을 것 같은 목소리고 감정도 또 들어가니까. 아 근데 힘들어요. 아 힘들죠. 라디오 쉽지 않죠. 저는 진짜 라디오 하시는 분들 너무 존경합니다. 근데 또 송은이 선배님이 또 네. 그런 막 팟캐스트 같은 걸 또 하시니까 한 번쯤 이야기해서 스페셜로 몇 번 하셔도 좋지 않을까. 네. 공다현님께서 교수님이랑 함께 하니까 시간이 더 빨리 가는 것 같아요. 흘러가는 시간이 마냥 아쉽기만 합니다 해주셨는데 저만큼 아쉬울까요 지금. 박현주님이 저는 범죄 프로그램을 좋아해서 그것만 보다 보니까 불안증이 생겨버렸어요. 문을 열어두면 도둑이 들어올 것 같고 창문 열어두면 누가 쳐다보고 있을 것 같고 혼자 오만 상상을 다합니다. 교수님께서도 현장에 계실 때 불안증이 있었을까요? 있었다면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라고 네, 질문해 네. 주셨는데 아 근데 네. 그 이 박현주님은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네. 조금 더 불안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실 우리가 범죄는 한 명이고요. 네네. 선한 사람들이 더 많아요. 아 그건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범죄 프로그램을 보면 다 이제 체포된 사건들이고 그러니까 법을 응징한다, 법으로 응징한다는 이런 내용들이니까 이제 걱정하지 마시고 저는 현장에 있을 때 불안증이라고 하는 것은 네. 이제 퇴직을 하고 나니까 제가 저를 이제 위협하는 범죄자들이 있어요. 아, 그렇죠. 왜냐하면 선생님이 잡으신 네. 분들이 또 있을 거고. 네. 잡으신 놈들이죠. 아, 그렇죠. 잡으신 그 인간들이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네. 범죄자들이 이제 출소를 하면 뭐 DM에 오기도 하는데 저는 아직 전혀 두렵진 않아요. 근데 이제 뭐 가족들이라든지. 아, 그러네. 그거에 대한 좀 지인들, 두려움이 있겠네요. 지인들이 혹시라도. 근데 사실 범죄자들 제가 많이 만났잖아요. 네네. 여기서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네. 범죄자들이 늘 강한 척하지만 네. 비열한 자들이어서 실제 찾아오지는 못해요. 저는 수천 명을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그 자들은 비열한 자들이어서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강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그 사람들이 엄청 세게 이야기하고 막 어떻게 다시 찾아갈 거야 하지만 네. 또 그 사람들이 감옥을 가야 되는 생각을 하면 사실 그건 이길 정도의 배짱은 없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네.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질문 중에 묻지마 범죄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에 네. 분노 범죄라던가 묻지마 범죄라고 불리는 이상동기 범죄들이 늘어서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교수님이 생각하실 때 왜 이런 묻지마 범죄가 좀 현 시점에서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건지 좀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거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그 인간의 공격성이 높아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네. 수많은 좌절이 계속 연이어서 발생할 네네. 때 공격성이 높아지거든요. 네네. 그래서 범죄는
그 사회적인 변화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회가 힘들고 어려워지면 이제 외국도 마찬가지고요. 네네. 경제적인 문제들이 생기고 이러면 이제 그런 좌절을 통해 사람들이 이제 공격성이 높아지는데 핵심은 뭐냐면 그런 좌절들이 있을 때 공격성이 높아지지만 네. 실제 공격성이 높아져서 사람을 공격하는 사람이 있고 네. 대부분은 다 그런 상황들을 겪어내고 이겨내죠. 노력하고 네. 이겨내잖아요. 네. 이 차이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차이는 뭐냐면 실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네. 고립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힘들면 사회 구성원과 섞이지 네. 않는 네. 힘들면 친구도 만나고 가족들하고 상의도 하고 하소연도 하고 또 남의 하소연을 들어주기도 하는 이런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네. 그래 나만 힘든 게 아니고 우리가 서로 힘들기 때문에 같이 의지해야 되라는 감정이 맞아요. 있는데 네. 이런 관계들에서 이제 그 고립되면 사회 구성원들하고 나하고의 삶이 다른 삶이라고 생각을 해서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는 행복과 사랑을 파괴해버리려고 하는 공격성이 높아집니다. 근데 사실 요즘 인터넷이 발전하면서 발달되면서 약간 인터넷 세계에서만 이렇게 소통을 하는 또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 모방 범죄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저는 살짝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근데 사실 범죄 연구를 제가 많이 해보기도 네. 하고 범죄자를 만나봤는데 그 범죄를 저지르는 자들이요. 사실 네. 이런 방송이나 네네. SNS를 통해서 학습하거나 배워서 모방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는요. 네. 거의 없어요. 아, 그래요? 걔들이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안 한 놈들이에요. 근데 약간 그런 이번에 뭐 저희가 막 흉기 난동 사건들이 네. 꽤 있었을 때 사실 장난으로 글을 쓰는 그런 친구들도 많았잖아요. 네네네네. 근데 그게 많은 사람들이 그걸 또 모방해서 따라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 처벌이 되게 어렵긴 할 것 같더라고요. 이거를 진짜 실제 이거를 한 사람처럼 칠 수도 없는 거고.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범죄들이 면면이 있어 왔어요. 있어 왔는데 우리 사회가 이제 그것이 뭐 그 정도의 협박을 하는 건 큰 범죄가 아니야라고 그동안에 생각을 했지만 이제는 그런 협박들도 시선이 당연히 위험하다. 예. 그리고 하지 않아야 될 범죄다. 이런 인식으로 이제 바뀌어가는 거죠. 아니 그 프로파일러로서 일하시면서 별별 사건을 다 만나보셨을 텐데 사실 이 질문도 아마 굉장히 많이 네. 받으셨을 것 같은데 가장 좀 분노하게 만들었던 사건이 있다면 어떤 게 저는 솔직히 한 진짜 한 3,500, 4,000건 정도 나갔는데 한 번도 분노하지 않은 적은 없어요. 그렇죠. 근데 특히 있다면 이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들 이런 범죄들은 정말 그 현장에서 네. 투입된 뭐 수사요원들, 과학사요원들 누구 할 거 없이 그쵸. 현장에서 정말 그 심정을 참 다스리기가 힘들죠. 진짜 너무 너무 막 네. 너무 힘들 것 같은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 좀 이야기를 바꿔서 네. 모든 당연히 현장은 분노를 하게 만들었을 텐데 가장 어려웠던 사건이 혹시 있으신가요? 아니면은 야 진짜 이 사건은 진짜 야 다시는 안 만날 것 같다 이런 사건은 약간 대부분의 사건들이 사실 이제 그 정도 지경에 이르러야만 프로파일러의 나가시니까, 네. 투입을 요청을 하기 때문에 이제 대부분의 사건들이 그렇죠. 그리고 한치 앞을 내다보기도 어렵고. 근데 이제 초창기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을 했는데 아 이건 정말 모르겠는데 이 범죄자의 행동을 나만 모르나 이런 자괴감이 막 느껴지는 그리고 이제 막 범죄 현장에 나가면 피해자들한테 내가 어리석어서 지금 차단을 못하는 건가 막 이런 죄책감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죠. 근데 어떤 일을 3,500번에서 4,000번 정도 나가면은 어느 순간은 진짜 이게 도사가 돼서 네. 탁 보면 탁탁탁 이게 탁 보일 것 같은데 좀 그런 현장들도 탁 보면은 탁탁탁 보이는 경우가 좀 많으셨나요 후반에는? 그렇죠. 이제 좀 이제 지나고 나면 그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정립은 되는데 가장 경계해야 될 부분이에요. 아 그렇죠. 네. 나를 너무 믿는 순간.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말 조심해라 그렇게 후배들한테 저는 항상 얘기를 하죠. 그래서 막 가끔 저는 또 이런 장르물을 좋아하다 보니까 보면은 감정의 호소에서 딱 이 사람이다 잡았는데 알고 보니까 다른 사람인데 네네네. 너무 내 직감을 믿었던 그렇죠. 경우들에서 또 네. 문제가 나기도 하고 하니까 네.
그 사실 저는 헌재계에 있을 때 그 수사관들이 정말 유력한 용의자라고 지목을 해서 네네. 뭐 면담을 통해서 이제 자백을 좀 네. 받아달라라고 요청해 가서 이 사람 범인 아니야라고 수사를 다시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 이 사람이 범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보면은 거의 그럴싸하게 다 상황이나 정황이 맞잖아요. 맞아요. 근데도 그거를 부정하려는 습관을 어쨌든 해야지 명확하게 볼 수 있으니까 사건을. 이제 그게 이제 발단은 현장에서 보는 거죠. 아. 그 사람은 둘러싼 정황이 아니고 네네. 현장의 증거와 팩트를 가지고 평가를 해야만 팩트를 가능하죠. 기반으로. 네. 사건이 발생하면 방금처럼 이제 직접 범죄자와 대면을 하기도 하셨잖아요. 네. 그때 하나도 안 무서우시죠? 아유 무섭긴요. 근데 진짜 그 약간 어쨌든 사이코인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우리와 정신이 다른. 네. 근데 그럼 살짝 저는 무서울 것 같긴 한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냥 얘네는 그냥 나약한 놈들로 생각을 하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그 사람이 저지른 행위를 제가 이제 현장에서 봤잖아요. 네네. 그래서 분석을 하고. 그 사람에 대한 이제 범죄자에 대한 정보들을 네네네. 이제 수집을 해서 어떻게든지 유연하게 우위에 서는 방법. 아, 그니까요. 이거를 선택을 하는 건데. 그니까. 팁을 하나 알려드리면 네네. 이런 거예요. 그 프로파일러가 화려하게 심리전을 펼쳐서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고 거의 대화를 말을 하고 싶은 말을 질문하는 거예요. 아. 그걸 잘 찾아서 질문을 해서 그 사람의 말을 계속 끌어내는 것이 프로파일러의 이제 고수의 기법이죠. 근데 그 제가 라디오스타인가 어디서 봤는데 아내분하고 대화하실 땐 전혀 그게 안 된다고. 아 이제 예외가 당연히 있죠. 네. 네. 일방적으로 항상 이렇게 당하신다라는 네. 얘기. 아니 저는 당하는 게 아니고 네. 이제 싸움이 아니에요. 저는 이제 싸움 부부 싸움 한다 그랬는데 부부는 싸울 수가 없어요. 그냥 네. 여기까지 하고 네. 2480님이 11년차 현직 법무부 공안직 공무원입니다. 업무 특성상 일상처럼 범죄자들을 대하고 네. 범죄를 보게 되어 번아웃 증상을 겪기도 하고 매너리즘에 네. 빠지기도 하는데요. 교수님은 재직 기간 중에 육체적 정신적 피로를 어떻게 이겨내셨나요? 해주셨는데 이게 사실 제일 힘들 것 같아요. 이 정신적인 네. 피로도 있는데 육체적 피로까지 더해지니까. 네네. 저는 이분 정말 이제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네. 11년차 현직 법무부에 계시다는데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분 일단 네. 2480님 선물 보내드리도록 저는 하겠습니다. 저는 법무연수원에 가서 이렇게 그 이제 교정직에 계신 분들도 네네네. 강연도 하고 하는데 이런 방법이 있어요. 저는 진짜 수사본부에 투입되고 나서 끝나고 나면 네. 팀원들하고 바로 해산하지 않고요. 네. 반드시 한 시간 정도 식사를 하거나 차를 마시거나 호프 미팅을 하고 갑니다. 이거를 좀 해소를 좀 털어놓고 네. 가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자율신경계의 교감, 부교감 신경계가 있는데 네네네. 투입되면 교감 신경계가 엄청난 각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도 이제 그 업무에 투입이 되면 범죄자들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긴장하고 예민해져 있을 거예요. 예민해잖아요. 네. 집에 가면 쓰러져서 나는 오늘 옷도 못 벗고 잘 것 같아라고 하지만 잠을 못 자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너무 긴장돼 네. 있었으니까. 그러면 그걸 낮춰야 되는데 네네. 이 방법 중에 제일 좋은 게 네.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끼리 네.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업무 얘기하면 안 돼요. 아 그래요? 그냥 일상 얘기? 완전히 수다 떠는 거예요. 근데 그때 뭘 하고 있냐면 네. 이거 나 혼자 힘든 거 아니잖아. 너도 힘들지. 근데 나는 너한테 의지하고 있어. 이걸 마음으로 주고받는 거거든요. 그때 인간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세로토닌이 분비가 돼요. 네네네. 그래서 행복감을 느껴져요. 그래서 저는 프로파일러 후배들하고 막 일주일씩 투입돼서 수사본부에서 끝나고 나면 네네. 정말 수다 떨거든요. 업무 얘기하면 벌금 만 원. 이렇게 수다를 떨어요. 저는 끝나고 대화를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약간 오늘 이제 사건 다 끝났으니까 뭐 이 사건 진짜 지독했다 하면서 막 이런 이야기를 하실 줄 알았는데 그렇게 되면 아니구나. 그게 디브리핑이 돼버린 거고 그냥 수다를 떨면서 마음으로 나 엊그저께 나 이거 진짜 몰랐는데 네가 그렇게 용기 있게 얘기해줘서 고마워.
팀장님 계셔서 제가 용기 있게 발표했어요. 이걸 마음으로 주고받는 거거든요. 이 시간이 반드시 필요해요. 아니, 조금 미련한 질문이긴 네. 하지만 사실 방송을 할 때도 어쨌든 예민해져 있고 그렇죠, 그렇죠. 교감신경이 네. 굉장히 깨어있어서 맞아요. 아, 나 진짜 오늘 집 가면 쓰러지겠다 네. 하는데 또 못 잘 때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럼 끝나고 이제 좀 출연진들하고 네, 뭐 PD님 네. 작가님들하고 한 1, 20분 네네. 완전히 업무와 다른 얘기를 하면서 티타임을 하고 가시면 그게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네. 세로토닌 막 나와요. 와, 이건 나 혼자 힘든 거 아니구나. 나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있고 네. 내가 누군가에게는 의지되는 사람이구나. 자기 자존감이 높아져요. 그러면은 빨리 집에 가고 싶어하는 사람은 약간 집중 안 한 거네요. 그게 아니라 우리 막내는 막 빨리 발에 막 이렇게 구르고 있던데 막 엘리베이터 기다릴 때 집에 가려고 발을 구르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내가 지금 이 시점에서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가끔 라디오 끝나고 저희가 뭐 맥주라도 한잔 하자 약간 이런 이야기를 하면 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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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막 가는데 가서 한 잔도 안 하고 저는 뭐 얘가 이러고 있는 걸 보면 아 집중하지 않았구나. 어떻게 수습하시려고 지금 괜찮습니다. 네. 1937님이 저도 그래요.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랑 모여서 그렇게 뒷담화하고 나면 속이 시원합니다. 이것도 좋은 방법이죠. 주셨는데 뭐 좋은 방법일 수 있지만 인성적으로는 그렇게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요. 뒷담화는 별로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상사 욕이나 다른 사람 욕을 하고 나면 사실 스트레스를 더 받는 거예요. 소모적인 시간보다는 나와 동료를 위해서 그냥 자연스러운 얘기들만 하는 게 좋아요. 저는 막 예를 들어 이런 거 하거든요. 옷 어디서 샀어? 요새 드라마 뭐 봐? 뭐 이런 얘기들. 아, 그럼 교수님 지금도 뭐 방송 촬영하시거나 네. 이러시면은 끝나고 좀 한 10분 정도 대화를 나누시나요? 왜냐면 연예인들 네. 끝나면 바로 가려고 그러잖아요, 다. 근데 이제 익숙하니까 이제 그렇죠. 익숙하니까 그런데 저는 제가 지금 자유로워요. 그래서 이제 사실 각성되지 않아요. 하긴 그렇게 큰 현장들에 계시던 네. 분이 방송을 하는 때는 아무리 교감신경이 깬다 그래도 그것만큼 될 수가 없으니 그래서 집에 가서 사실은 이제 혼술하는 경우가 많죠. 네, 캔맥주 한 개씩 먹고 오늘 좋은 술 고맙습니다. 자, 교수님께서 방송 활동을 하시면서 소속사도 생겼습니다. 네. 송은희 선배님이 대표로 있는 회사인데 이 회사 택한 이유를 굉장히 많이 질문이 받으셨을 네. 것 같아서 아니요, 사실 택한 게 아니고 네. 이제 그 당신 욕하는 사이라고 이제 SBS 방송이 네네네네네네. 있었잖아요. 거기서 처음 만났는데 그때부터 제가 스케줄이 많고 뭐 이제 강연 네네네. 다니고 하니까 같이 일을 하자고 몇 번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유 내가 무슨 연예인도 아닌데 무슨 소속사야 그랬더니 그 후속주자로 장항준이 나타나가지고 장항준 감독하고 둘이서 계속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두세 번 만나다가 아 그렇다면 네. 나도 이제 왜냐하면 퇴직을 하고 나니까 동료가 없어졌잖아요. 아 그러네요. 뭔가 네. 나의 팀 같이 소속감이 30년간 있었는데 근데 그런 생각을 좀 외로운데 하는 생각을 하다가 그런 얘기를 듣고 나니까 그래 한번 해보자라고 했는데 네. 너무 좋아요. 그리고 저도 이야기 들어보니까 사실 교수님의 스케줄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혼자 다니시기엔 너무 힘드실 것 같아서 네. 확실히 좋은 선택을 하신 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너무 행복합니다. 그리고 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장항준 감독님도 그렇고 송은희 선배님도 저도 알지만 너무 뭔가 선하신 분들이잖아요. 네. 다. 네. 그래서 우리 교수님도 제가 봤을 때는 딱 그 정의와 이런 선의가 있는 사람이어가지고 이 그림체가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각자 다르게 생겼지만 뭔가 이 성향의 그림이 되게 잘 네. 맞는 것 같은 느낌. 네. 거기서 이제 봉태규도 있고 또 뭐 안영미 씨도 있고 네네네. 김수용.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들여다보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네네. 거기 소속사 멤버들이 그렇게 정상은 아닌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송은희 씨는 그러면 어떤 좀 대표라고 생각을 하세요? 대표로서는 어떤 사람이다? 프로파일링 딱 해보시면 아, 네 진짜 전 놀란 게 네. 직원들을 대하는 이런 모습이나 태도를 보면 네네네. 정말 세심하고 네네네. 함부로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힘들게 이제 자수성가를 한 이런 타입이 네네네네. 있다 보니까 누구한테라도 함부로 하지 않고 그 리더십이 끌고 가거나 같이 가거나 보다는 뒤에서 약간 받쳐주는 이런 느낌들.
아, 그러니까 본인이 이렇게 끌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이런 느낌보다는 배려를 통해서 하는 약간 끌고 가는 사람들보다 조금 낫다는 사람이 이제 같이 간다라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이런 대표는 뒤에서 살짝 이렇게 밀어주기만 해도 용기가 생기잖아요. 어, 그렇죠. 그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뭔가 하고 있는 아주 이런 타입이어서 저는 굉장히 선택이 좋았다고 저는 이제 스스로 생각합니다. 저도 되게 진짜 좋은 선택을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은 혹시 방송 활동하면서 친해진 좀 연예인이 있으시다면은 연예인들 많죠. 그때 뭐 거기 당국상 멤버들 넣고 저는 이제 굉장히 폭이 넓어졌어요. 이렇게 지금 이제 예전에 저 그러네요. 김남길 배우님이랑도 식사도 하고. 남길이 김남희 배우님이랑도 또 프로그램 하시고. 네. 김남길하고 진성기는요. 네네. 이제 곧 명예 프로파일러 경찰청에서. 그리고 이제 뭐 마동석이. 아 그래 그거 얘기해야죠. 네. 아니 배우로 또 데뷔를 배우까지는 아니고. 아니, 범죄도시 4에 출연을 하신다고 하는데. 어떤 역할인지는 사실 말하면 스포가 될 수도 있으니까 연기는 그러면은 좀 딱 그런 거 있잖아요. 딱 카메라 앞에서 연기를 했는데 끝나고 이거 나에게 굉장히 맞는 옷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하셨는지 아니 진짜 어색했어요. 저는 어색한 게 아니고 이거를 어떻게 해냈을까 배우들이 진짜 숨을 한번 내쉬는 것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노래 또 특히 난 딘딘 씨가 이제 가수들 이렇게 보면. 그전에는 와 노래 잘하는데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네네. 제가 부르의 명곡에 한번 나갔다 온 거고 정말 이거는 내가 자신은 해서는 안 될 내가 일이다. 아, 근데 약간 이런 거 같아요. 사람들이 막 이런 그알이나 이런 거 보면서 아니 프로파일링 저걸 저렇게 해? 막 하면서 아, 이거 이런 딱 보면 보이잖아. 이러는데 현장 나가면 아무것도 못하는 것처럼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본인의 그 업은 따로 있는 것 같고 근데 출연을 어떻게 결정을 하셨는지 좀 궁금해요. 범죄도시 4에. 범죄도시 4에. 사실은 이제 그 자문회의를 몇 번 했어요. 뭐 2, 3 만들고 할 때. 근데 이제 그 회의가 끝나고 식사를 하는데 동석이가 형 이거 있잖아. 이 역할 한번 해보는 거 어때? 그래서 아이고 그래 알았어 할게요. 농담으로 정말 지나갔어요. 혹시 근데 그때 소속사가 들어가신 상태였나요? 아니요. 안 들어갔을 때. 그리고 지나갔는데 두 달쯤 후에 진짜로 전락이 온 거예요. 아, 야, 그 무슨 농담을 진짜 그렇게 해?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을 제가 고사를 했어요. 근데 그 역할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래서 가가지고, 아유, 나 진짜 등어리에 땀이 얼마나 났는지. 범죄도시라는 거의 대한민국에서 지금 가장 흥행하고 있는 영화의 감독님이 연출이 세 번을 부탁을 해도 3고 출연을 할 정도로 대배우가 근데 3고 출연을 했지만 기필코 천만 배우가 되겠다라고 어떤 프로그램에서 말씀을 하셨다고. 아, 그럼요. 네, 천만 배우를 찾아뵙겠습니다. 혹시 씬은 좀 많이 있나요? 꽤나 돼요. 그러니까 많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뭐 한 씬 잠깐 이렇게 까메오로 이제 권일용이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정말 좀 역할이 좀 있는 그러니까 행인 일 이런 건 아니고 그래도 역할이 꽤 있으신 근데 그 장영준 감독하고 얘기하다가 이제 유튜브에서 그 얘기를 처음 했거든요. 그랬더니 거기 댓글에 제일 많이 나온 게 권일용 자범 자범이면 웃기겠다. 이게 제일 그러면은 진짜 반전이긴 하네요. 교수님을 그렇게 섭외했다. 모자 이렇게 눌러 쓰고 막 이렇게 막 레인코트 입고 있고 약간 이러면 조금 웃기게 할 것 같은데 교수님 모시고 진실의 방으로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너무 너무 기대되고요. 고맙습니다. 혹시 그 표창원 교수님이 꿈이 배우라고 하시던데 그러면 이 소식을 듣고 근데 보면은 늘 교수님이 한 발자국씩 항상 앞서가시네요. 모든 게. 이 범죄도시 출연 소식을 듣고 좀 그 표창원 교수님은 좀 어떠셨는지 반응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엄청난 충격에 빠졌을 것 같은데. 표현을 안 한다고. 그렇죠. 근데 표창원 교수가 창원이가 사실 굉장히 사람이 뭐랄까 그 바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마 그 자기도 이제 열심히 뭔가를 해보겠다는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을까. 아, 두 분이 근데 인상이 어쨌든 이미지가 두 분이 다르시잖아요.
약간 두 분이서 약간 이렇게 노부부 같은 느낌으로 약간 그 프로파일링 범죄 현장을 하는 요런 드라마가 하나 있어도 재밌을 것 같긴 해요. 옛날에 수사반장처럼. 네네네. 아, 그런 거 재밌겠다. 진짜. 결이 너무 달라서. 일용이와 창원이 해가지고 둘이 막 약간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그 뭐야 막 무슨 상회 앞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두 분이서 바둑 두다가 뭐? 현장이라고? 실무에 가고 그거 아니야 하면서 두 분이서 이렇게 하면서 하는 그런 거 해도 재밌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거 재밌겠네요 진짜. 요즘 어쨌든 좀 이런 그게 많이 좀 나오니까 이것도 송혜 대표님한테 이야기해가지고 한번 숏 드라마 같은 걸로 만들어도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여기 스텝이 한번 오셨어요. 정우정님께서 저 범죄도시 4 제작 스텝이었는데요. 그때 부끄러워서 저는 다른 스텝들처럼 교수님과 사진 찍지 못했지만 교수님과 한 현장에서 함께여서 행복했어요. 친절히 다 찍어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범죄 4 천만 가자. 참고로 4 꽤 재밌어요라고. 오. 아우 진짜 거기 계셨던 분이네. 네. 어쨌든 이렇게 현장에 계신 분들도 다 듣고 계시는 거죠. 교수님 나왔으니까. 예. 네. 7853님이 교수님은 정직하게만 사셨을 것 같아요. 교수님의 가장 큰 일탈은 뭐였나요? 해주셨는데. 아, 네. 제 일탈은. 방송에서 얘기하기 좀 힘들겠죠. 아니요. 아마? 괜찮아요. 네. 저는 일탈이 크게 이제 두 가지인데 네네. 창원이 놀리먹는 거하고 네. 아내 놀리는 게 굉장히 큰 일탈이었어요. 근데 조금 굉장히 집요하게 놀리실 것 같다는 생각이 갑자기 그 정도는 들었는데요. 아니 그러다 걸리면 혼나니까. 이제 모르게 놀리지. 아, 티 안 나게 슬쩍 놀리는 느낌이구나. 아니 저런 거 있잖아요. 제가 라스에서 한번 얘기를 했는데 네. 아내가 이제 화장실에 있을 때 뭐 불 끄고 도망가기 이런 거 있잖아요. 아주 통쾌하잖아요. 7768님이 교수님 일선에 계실 때보다 한결 부드러워지신 모습 보기 좋습니다. 이웃 아저씨 같고 친근하게 느껴져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송아은님이 교수님 나이쯤 될 때에는 얼굴에 인생이 담겨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교수님 직업과 전공 분야를 감히 가늠하기 어려운 인자함과 인격이 보여서 감탄스러웠습니다. 딘디님이 저 대신 박수 좀 쳐주세요 해주셨는데 저희가 또 박수 또 특수효과 사운드가 있는데 아 고맙습니다. 나가실 때 저희가 한번 특수효과 사운드 한번 틀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6253님이 교수님이 일선에서 퇴직하시고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신데 혹시 앞으로 또 이루고 싶거나 권인웅 교수님의 꿈이 있다면 어떤 건지 궁금해요 해주셨는데 네. 마무리할 시간이 이제 슬슬 다가오고 네. 있기도 해서 한번 교수님의 마지막으로 뭐 지금 계획하고 계신 일들이나 이런 걸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강연을 많이 다니고 있는데요. 네네. 정말 그 범죄 현장에서 있었던 이야기들 네. 그러니까 흥미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어떤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네네. 대해서 뭐 그 피상적이지 않고 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알려드리고 그런 예방을 통해서 누구라도 피해를 당하는 것을 좀 줄일 수 있다면 네. 퇴직 이후에 제가 걸어가야 될 길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교수님이 프로파일러셨고 대한민국 1호셨으니까 정말 많은 이런 사건에 투입이 되셨었으니까 근데 이게 저희 같은 경우는 이거를 그 뭐 TV 장르물로 네네. 이렇게 접하다 보니까 네. 굉장히 흥미롭다라고 느껴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선생님을 뵙거나 좀 이런 업에 계신 분들을 뵈면은 그럼 어떻게 된 거야 막 하면서 되게 흥미롭게 네네. 이야기를 그렇죠. 여쭙긴 하는데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든 생각이 이게 흥미로운 일이 사실 아닌 건데 그 흥미는 저는 이렇게 받아들여요. 네. 그게 단순한 재미로서의 흥미가 아니라 네네. 누구라도 피해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그 범죄의 실체를 알고 싶은 궁금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잘 전달해드리는 게 제 소명이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게 이제 제가 남은 일들이에요. 그럼 제가 계속 좀 재밌게 이런 프로그램들을 시청을 해도 괜찮겠네요. 그럼요. 네네. 저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악은 절대 선을 이길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 선이 네. 훨씬 더 용기 있게 살아가는 것이 악을 이기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멋있는 말. 확실히 강연을 정말 많이 다니시는 게 딱 이 문장에서 티가 나는 게 엔딩 멘트를 팍
꽂아 버리시네요. 어, 이렇게 쭉 가다가 이제 어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라고 슬슬 가니까 이제 엔딩 멘트가 기가 막히게 나와서 제가 무슨 말을 더 이상 칠 수 없게요. 좋습니다. 아, 정말 감동적인 시간이었습니다. 예. 아, 뒷면 교양 특집 사람의 마음을 읽는 자들, 오늘은 권블리 권일용 교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왔는데 마지막으로 저희 청취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동료들하고 수다를 떠는 것처럼 따뜻한 마음들을 느끼게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제가 볼 때는 교수님이 우리 삶의 질을 향상시켜 주셨으니까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교수님을 또 이렇게 애정하고 바라보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제 교수님 추천곡 들으면서 마무리할 네. 건데 수잔 잭슨의 에버그린이라는 네. 노래를 추천을 해주셨는데 이 이유는 또 어떤? 간략히 말씀드리면 네. 제가 이제 끔찍한 선장을 한번 나간 적이 네네네네. 있는데 선장에서 빠져나와서 바깥으로 건물 밖으로 나왔는데 네. 세상은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흘러가고 있고 그쵸. 길 건너편에서 이 노래가 나오고 있는데 그쵸, 그쵸. 이승과 저승의 경계선에 서 있는 느낌을 가졌던 강렬한 기억이 있어서 이제는 다 내려놓고 편안한 마음으로 듣고 싶어서 신청을 했습니다. 진짜 그런 생각은 사실 현장을 안 나가는 사람은 정말 생각을 할 수 없는 게 막 저희는 맥주 마시면서도 뉴스 보다가 강력범죄 이렇게 나오고 하는데 네. 그 실제 현장에 계신 분들은 아예 저희와 다른 그거니까 이제는 좀 편안한 마음으로 이 노래를 네.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너무 행복합니다. 정말 다시 한번 늦은 밤에 출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나중에 범죄도시 4 네. 뭐 개봉할 때 아니면은 뭐 천만 되시면은 네. 한번 또 특별히 그럼요. 네, 저희 네. 라디오 한번 나오셔가지고 영화 네. 홍보도 해주시고 좀 네. 자 오늘 네. 5시에 스모킹권 맞습니다. 유튜브도 먼저 봐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늦은 밤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수잔 잭슨의 에버그린 들으면서 권일용 교수님 보내드리고 전 제 추천곡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에러.